큐. 둘 셋. 안녕하세요, 클라크입니다. 안녕. 된 겁니까? 어, 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어? 어? 생일 축하합니다. 얼씬 가지 마세요. 피부관리를 위해 선물을 네. 준비했어요. 네. 진짜 78만원 썼어요. 감사합니다. 개인당 40만원씩 걷었어요. 진짜. 와, 근데 여기 진짜로 보면 대출 받았어요. 네. 잘 쓸게. 네. 말 크게 해줘야 돼요? 네. 와 진짜 대박. 와, 이거 진이를 보여줘야 돼. 와, 오늘 하트 대박이다. 야, 하트 몇 개야? 20만 3천 개. 20만 3천 개! 또 한 마리 신기록 이렇게. 또 한 마리 신기록. 어, 이거 정말. 커팅! 커팅해야죠. 커팅 K. 정말 뿌듯합니다. 커팅 시작하십시오. 우리 팅커벨님들 화력이 장난이 아니시죠. 근데 이 케이크를 자르기 너무 아깝게 돼 있어. 우리 최초 처음 아닙니까? 와,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수고했어요. 어휴. 이거 이쁘게 잘라야 돼요. 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했다. 아이고 고생이 많았네 자네들. 이거 잘했어. 거. 그냥 자르시면 돼요. 그냥? 네. 앞부분만 반만 잘라. 네, 고생이 많았네. 진짜 힘들었겠죠. 커팅실. 네.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와 진짜 치즈가 돼 치즈. 아주 잘했어요. 네. 와 커팅실. 뭐야 뻥쟁이자. 뻥쟁이의 뻥쟁이 리더님 생일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이미지 잡았다. 뻥쟁이. 살짝 먹어보세요. 오, 맛있어 보이네.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그럼 희준이부터. 먹기도 전에 음이래요. 난 진짜 23만 못했어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니야.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아, 제가 원래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무슨 맛이에요? 왜? 그냥 그 장미꽃도 한번 드려보죠. 내가 지윤이 형 진짜 장미꽃 한번 드려볼게. 지윤이 형. 아. 지윤이야. 지윤이야. 생크림인가 이거? 생크림이죠. 오 이쁘다 근데. 잘 만들었다. 형 어때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건 아니죠? 직접 만드신 거 아닐까? 여러분 저희의 새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와, 도착했습니다. 저희 앨범 퀄리티가 아주 엄청나다는 소문이 이제 풍문이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싼 가격에 비해 엄청난 고퀄리티. 그게 사실인가요? 여러분, 많이 많이 사주세요. 연락하세요. 060-7050. 여러분 YMB로 전화주시면 바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배달해주세요. 아 여러분 저희 지윤이 형의 생일에 맞게 저희의 첫 번째 스케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스케줄이요? 요즘 OT 행사. OT 행사요? 대학교 OT 행사죠. 네 그거 그게 지금 신입생이잖아요. 그쵸? 네. 이제 시작이죠. 우리 팅커벨 분들 학교도 있으시려나? 팅커벨 분들도 이제 새 입학생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맞아요. 많으시던데요. 네. 그럼 거기 학교에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만날까요? 그리고 이거 직접 저희 회사 직원 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손수 이렇게. 해주신. 근데 약간 유진이 형 때에 비해 좀 많아졌다. 아니 유산근데 회사 거였어. 근데 이게 유산근 때는 아무것도 없던.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베개에서 네. 울더라고. 제가 직원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저희 이사님 생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이사님 네. 생일 겸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절대 차별한 게 아니고 이거 다 이사님 겁니다. 네, 네. 네. 여기 제가 거 보니까요. 여기 DJ. 네 여기 DJ 써 있네요. 함께 하십니다. 여기 대진. 대진 여기 대진형과 함께 하시네. 대진형 목이 굉장히 기시네. 기셨네. 네. 형 네. 다음에는
다음 생일 선물 아파트 사. 아 근데 진짜 저 이번 생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진짜로 저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 아 진짜로. 그 공카에 보면 또 그거 편지들도 이렇게 다 아 진짜 저 하나 다 읽었어요. 네. 진짜 마 이름 맞춰가 제목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맞아 진짜 구름이 진짜 이모티콘 이쁘더라고. 형 편지 때문에 제 편지가 없어졌어. 제 것도요. 제 것도요. 안 그래도 없는 거. 희준이 닉네임 하시는 분이 제 이름으로 바뀌고 말. 아 맞아. 그래 그렇습니다. 아무튼 되게 저도 네, 선물 잘 쓸게요. 네, 진짜 비싼 거예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생 많으세요. 이거 금가루로 만든 거예요. 네. 금가루로 만든 건가? 진짜로. 저 혼자 쓸게요 그러면. 네 진짜로. 네. 쓰시고요. 또 네. 누가 다른 사람 개봉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그리고 지금 새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분. 새 소식 한번 발표해 주시죠. 리더 씨. 리더 씨 발표해 주세요. 저 안 보여서. 네? 어 저희 아, 까막눈이세요? 네. 네. 저희의 첫 앨범 쇼케이스가 정원이 다 찼다는 소식이 감사합니다. 앨범 누르 그거 접속해서 누르느라 댓글 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 정말 안 오실까봐 혹시 맞아 제가 걱정했거든.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꼭 다음 기회에 다음 공연으로 네. 만날 수 있도록 네. 많이 노력할게요. 아니면 거기 창문 이런 건가? 그 제가 거기에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세워놓자. 아니, 못 오시는 분들 있으니까 못 오시는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있으니까 우리 그때 생중계 하나? 모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유튜브 같은데 영상이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돌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무대는 항상 많고 막 앞으로도 많을 거기 때문에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아쉽겠지만 다음 기회에 이제 네. 만나는 걸로 우리 볼날이 많으니까. 근데 2월 생일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만 해도 저희 2월에 한 7명 정도 되거든요. 와 진짜 많다. 나 진짜 많이 챙기는 것 같아. 나도.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네 그러니까 한번 뽑아볼까요? 이게 줄어들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 뽑아볼까요? 네. 이게 다 달아야지 또 다음 질문을 받고 또 이게 채우는데 네. 네. 이게 왜 줄어들지 않는지 의문이지만 한번 아 근데 옛날에 거의 여기까지 있었어요. 아, 하나씩 뽑으세요. 여기 튀어나왔지. 좀 시간이 뭐 많지 않죠? 여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 왜 인성 씨 사인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제가 했어요. 희연 씨가 내가 보낸 거예요. 마음에 안 드네. 왜요? 희연 씨가 내가 보낸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 고마워요. 만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잘 만들었다 진짜. 제일 좋아하는 중국집 메뉴. 맨날 짜장면만 먹지 말고. 아 저는 어떻게 하시죠? 그 유린기라고. 아 그 유린기? 닭고기로 만든 튀김인데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 아 맞아 맛있어. 형은 뭐 좋아하세요? 전 짜장면 먹을 때 항상 간짜장 먹어요. 간짜장. 삼선 간짜장이라고. 이게 되게 그게 있어. 스토리가 있어. 왜 먹는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빠르게 있어요? 짜장면 먹다가 한번 이제 그 좀 이렇게 좀 위생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네. 그때 이제 한번 볶잖아요. 간짜장 한번 더 볶아 이제 양파랑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그나마 좀 더 위생적이기 때문에 그걸로 먹는 아, 네 에피소드가 있죠. 깔끔하시네요. 네. 네. 깔끔 유진 씨네. 네. 스무 살이 된 첫날에 뭐 했어요? 기억나요? 네, 저 기억나요. 스무 살 첫날에 저는 PC방에 PC방에 가있어요. 아 12시에 이제 그 저는 기독교라가지고 새해 예배를 드리고 PC방으로 간 기억이 있어요. 와 진짜 형 바른 사나이였어. 아 그랬구나. PC방에 가서 아 근데 미성년자는 또 그 왜 밤 10시 이후로 못 네, 맞아, 맞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 게임도 요새는 네. 그게 뭐 셧다운이라 그래가지고 네. 게임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10시 이후에 이제 못하죠 게임은. 아 자 저 이시 짓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요? 아 제가 질문을 체인지 했어요. 근데 그게 질문이 아니었어. 왜 왜? 그게 네 그게 네 해야 돼요? 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질문이 아니야. 오빠 사랑해요 형.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뭔가요? 아 어디 갔어? 왜? 누구? 아니 감지럼 찾기 5초를 하래 나보고. 아니 이거 봐봐. 아 10초 이거 봐봐요. 형 해보자. 감지럼 찾기 여기 쳐봐요. 그럼 여기 아 이거 다 터져 난리 나.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쳐봐. 감지럼 많이 타요? 별로 안 타는 걸로 아는데. 그럼 여기 앉아서 하자. 뭐 자, 10초를 하라고? 접시다. 아 잠깐만 잠시만. 아니 이거로 뭐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벗기지 마세요. 참지. 준비 다시 효과음으로. 아, 이 간지러운 부분이 있어요.
언제 시작하죠? 자, 준비 10초 세주세요. 준비 시작. 1 이거 아플 것 같은데? 아! 아파! 아, 창문 나한테 뭐 있는 거야? 아니 없어요. 대단하죠? 못 참는구나. 그래, 아, 10초 그냥, 참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합시다. 네. 우리 그래 질문이 아니었다. 난 그딴 사람 더 싫어. 다음으로. 오 왜 이렇게 커? 오, 나도 되게 양심에 찔렸었거든. 네, 모니터가 달라졌어요. 거의 컴퓨터인데. 네, 이제 아파. 대박. 그거. 다음. 네 그만. 나에게 크나큰이란. 어 이게 뭐야? 나에게 크나큰이라는 뭐 또 다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럼요. 저는 그럼 형의 동생인가요? 나는 형의 친아우인가요? 피만 안 섞였지 가족이에요 저한테. 네 저는 제목 뽑아주세요. 단 거 좋아하시나요? 네 엄청 좋아해요. 저도 뭐 단 거뿐만 아니라 매운 거 뭐 쓴 거 막 짠 거 다 좋아하죠. 우선 식탐 왕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 뽑아서 가리는 게 없어요. 네, 저 다시 하나 뽑아볼게요. 네 아, 저는 아, 질문이 아니었으니까 네. 가수 준비하면서 진짜 너무나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없었으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 어 저는 가수 준비하면서 네. 억울했던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막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억울한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때요? 소리를 질렀어. 득음을 했죠. 아. 소리를 질렀어요. 아. 연습실에서 혼자 소리를 질 때 고음이 뚫리더라고. 네. 아 좋은 네 좋은 현상이네요. 좋게 잘 넘어갔습니다. 긍정적이시네.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네 저 못 먹어요. 네. 저 대체적으로 다 못 먹어요. 저희 다 못 먹어요. 저도 못 먹어. 근데 좋아하는 해요. 매운 너무 잘 먹고 싶은데 한 입만 먹으면 저희가 이게 그 있잖아요. 엄청 매운 떡볶이 그 먹으면 샤워를 해요. 그냥 땀으로 아, 이렇게 맞아. 땀을 많이 흘리죠. 여기가 이렇게 젖어요. 여기를 이렇게 또 다음 네 다음 질문. 베트남 가고 싶어요. 와 이게 뭐야? 유진이 형이 어마무시한 걸 뽑았습니다. 어떤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질문이야? 푸시업 30초. 푸시업 30초. 약간 복불복이다. 이제 좀 무시무시한 게 나오네. 뭐, 물구나무 33분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뽑았으니까 저 푸시업 30초 하겠습니다. 오, 저 되게 멋있게 해주세요. 네, 멋있게. 정석으로. 네, 푸시업 30초면 30초 동안 제가 네. 푸시업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다음 주에 방송 하나요? 저희 다음 주에도 방송합니다. 저 말 이제 말하고 있고 저는 하겠습니다. 1, 하나, 2, 둘, 쭉쭉 푸셔야죠. 네. 4, 엉덩이 들고, 자, 3, 조용히 하세요. 자, 6, 자, 7, 자, 8, 자, 9, 자, 10, 자, 11. 질문 읽어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아, 제가 한 번에 네. 진행하세요. 올림을 가장 잘하는 멤버는? 자, 17, 자, 16. 벌써 힘들어하는데? 지금 올림을 얼굴도 핑크야, 지금. 다 핑크야. 얼굴이 핑크야, 지금. 그냥 끝나고 할게요. 하나, 스물 뭐 집중 안 하시면서 뭐 잠깐 하라고 그러는데. 아 그쪽끼리 하세요. 저희끼리 카메라 30초 더 지나지 않았나요? 네, 30초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볼링을 가장 잘하는 멤버. 뭐 볼링은 제가 제일 잘하지 않나요? 마크텔 보셨죠? 네, 키준이. 네, 뭐 저는 근데 첫판용. 나는 첫판용. 지구력이 떨어지는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볼링공을 놓쳐서 못해요. 다음 해주세요. 다음 누군가요? 아 저요? 네. 친한 연예인 분은 누구인가요? 저는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이런. 네, 알겠습니다. 네. 선배님. 가장 먼저 일어나 멤버들을 깨우는 사람은 저희 저죠. 희준이랑 지훈이. 네. 두 명이. 제가 제일 늦게 일어나요. 제가 방금 나갈 때. 제일 깨우기 힘든 멤버는 나는 그래도 깨면 금방 일어나지 않니? 아니, 일어나긴 하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데 눈은 뜨는데 일어나질 않아. 눈만 떠요 그냥 진짜로. 그다음에 승준이 형은 바로 일어나는 거 같고 지훈이 형은 일어났다가 약간 그 침대 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비계를 넣고 이렇게 한 30초 정도 있고 유진이 형도 뭐 바로 일어나는 편이고 네 다 자리 넘어가는 편인 거 같아요. 맞았어요. 네 베트남 가고 싶어요. 해외 한 번도 안 가봤나? 아까 나온 질문. 이건 아까 했던 질문인데. 일어나라고 또 나. 아니 그 일어나 말고.
그러니까 잠에서 일어나. 아, 앉아요. 왜 피자랑을 자꾸 하세요? 네, 이거 아까 누가 네. 요리를 제일 잘해요라고 하는 질문 나왔어가지고 지금 네. 다시 재선택했거든요. 네. 아, 가장 빨리 씻는 멤버와 느리게 씻는 멤버는 누군가요? 왜 웃으시죠? 최고 겁쟁이는 아, 빠는 빨리 씻는 멤버는 지훈이 형이 진짜 빨리 씻어. 씻는다고 근데, 가야 하는 걸까? 아, 이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그게 더 씻을 게 있나요? 네. 아, 그러니까 양치, 발, 세수 뭐 이렇게 하면 거의 한 1분? 1분 30초 뭔 소리야? 아니 오버 안 하고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 제일 늦게 씻는 멤버는 유진이 형 아니면 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아 유진이니까 유진이. 유진이가 네. 네. 왜냐면 저는 씻는 것보다 뜨거운 물이 너무 좋아서 한 뜨거운 물로 한 10분 있다가 그 다음 씻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샤워하면 그냥 이유 없이 물 맞고 싶은 거. 뭔지 알아? 그런 거. 유진이 형 샤워하면서 노래 진짜 제일 많이. 아 예. 예 예. 왠지 거울 보면서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거울 보면서 이렇게 물 맞으면서. 네. 왠지 이렇게 샤워기 이렇게 해서 물 흐를 때. 이렇게 그 맞아, 뭔지 맞아. 아시죠? 지금 다 거울 선에 이렇게 찍고 이거 할 거 같아. 자, 필리핀, 일본, 미국 저희 다 가보고 싶어요. 베트남도 가보고 싶고요. 저희가 안 가보는 외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네,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 다. 아, 네. 나중에 꼭 봬요, 가서. 비행기 타보고 싶다. 네. 다음 질문 제가 네. 팬들한테 이건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아, 네.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질서가 제일 중요한데 싸우지 않는 거 이게 팬들끼리에 있다 보면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1초라도 더 가까이서 뭐 보고 싶다 뭐 아. 이렇거나 하면서 이제 좀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만 조심하는 게 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질서 정연이 제일 그리고 유진이 형 다치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유진이 형 같은 경우에 만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치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 이렇게 우리가 만지는 것도 싫어요. 맞아. 근데 요즘 많이 괜찮아졌어요. 많이 괜찮았어. 그 사진 보셨죠? 김지훈이 이렇게 껴안는 제 이러고 있는 사진. 네 다들 아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네. 네 다음 보세요. 가수가 돼야겠다고 결심했던 계기는? 계기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직업은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저도 다른 직업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오! 하트가 23만 와, 개 대박이다 오늘. 지훈이는 아니다. 어우 진짜 완전 큰 생일 선물 받아. 진짜 오늘 하트 너무 열심히 근데 23만 개는 진짜 대단하다. 솔직히 만세 한번 해줘야 된다. 진짜 얼마나 솔직히 들어오신다. 만세 한번 해줘야 된다 진짜. 네. 솔직히 만세! 네. 야, 근데 왜 갑자기 그 만세 라는 걸 하게 됐어? 아 저 뭐지? 뭐였죠? 그거요. 제 인터넷 뭐 이렇게 보다가 네. 유튜브 보는데 그냥 추천 영상인가?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그 BJ 누구누구분 그분. 네. 아. 근데 그 너무 재밌으셔서 네. 맞아 똑같네요. 따라하다가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네.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만세! 목소리가 톤이 비슷하네. 네. 승진 씨. 네, 저는 사투리하는 멤버가 있나요? 없어요. 네. 아, 네. 있잖아요. 왜 없다고 거짓말해요? 네, 뽑으세요. 한번 시켜봐요. 아, 아 있어 있어. 누가 제일 잠이 많은가요? 제가 잠이 많습니다. 네, 인생에 거의 잠만 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도 진짜 빨리 들어. 네. 이거 안 했으면 못 보자고 해서 3천 킬로 될 수 있어. 멤버들 목. 목 굵기요. 목 굵기요? 제일 굵은 누가 제일 굵고 누가 목 굵기를 어떻게 재요? 어떻게 재요? 줄자로 재야 되네. 목 굵기? 봐봐. 육안으로 살짝 봤을 때 유진이 형이 제일 굵은 거 같아. 유진이 형이 제일 굵은 거 같아요. 역시. 역시. 목젖 봐. 목젖 대박이다. 아, 정확한 측정을 위해 줄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거 박수 근데 이거 이걸 아, 모두, 어떻게 노래 부르면서 진짜 알겠어요. 아, 예, 예, 예. 네. 제가 주시면 되는 거 봐라. 형 제 주세요. 어때? 나 목걸이나 샀는데. 이뻐. 잘 어울려. 네, 제 줄게. 제 줄게. 나 제 줄게. 20. 20. 제 주세요. 20. 20. 20. 이게 제 목 굵기는 20cm. 목젖 포함인가요? 그럼 그건 모르겠어. 20. 20. 나랑 똑같은데? 다 20인 거 아니야? 다 20인 거 아니야? 20. 20. 다 똑같은데 우리? 20. 네.
요즘은 막 삼촌 나왔으면 좋겠다. 왜 자꾸 저는 위로 올라가는 거지? 네, 그렇게 재야죠. 뭐? 54요. 54래요. 20.5. 희준이는 뭐 재나 많아 아닙니까? 3. 희준이 19요. 19. 네? 19. 목 굵기 최강자는 유준이. 네, 유준이와 저가 목 굵기 제일 굵고 짧은 아, 네. 얇은 멤버로. 예. 그리고 다음 질문 해주세요. 저 근데 이게 오타가 난 거죠? 네. 뭔데요? 지작곡이 뭐예요? 지작곡이 뭔지. 자작곡. 아, 자작곡. 네. 자작곡. 아, 네. 멤버별 자작곡 해본 적이 없나요? 지작곡이. 정확하게 지작곡이라고 느꼈거든요. 이거 보면서 내가 혹시 모르는 단어인가. 아, 자작곡 형 많이 하죠. 네, 자작곡은 좀 네. 자작가. 제가 원래 뭐 저기에서 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작사랑 이제 멜로디 만드는 거는 관심 있어서 하고 있고. 노크 랩메이킹 유진이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랩메이킹 유진이 형이었습니다. 저희 작곡가님이 엄청 온화하신 분이라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하게 됐어요. 이제 다음 지작곡 굉장히 좋아. 네. 멤버 모두가 키가 큰데 유전인가요? 후천적인 건가요? 유전인가? 전 유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는 부모님이 작으셔서. 나도 다 작으신데. 몇 어느 정도? 아버지가 한 60 60인가? 아, 7 정도 되시고요. 어머니가 한 55 정도 되세요. 근데 누나들이 다 커요. 형네. 아버지 되게 크시지 않나요? 아버지가 180이시고 어머니가 170이신데 아, 진짜 크셨어. 근데 저는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9시에서 9시 반에 잠을 잤거든요. 직접? 네, 둘째가 좀 작아요. 저희 그 가족에 비해. 그렇다고 합니다. 그룹 이름 정할 때 크나큰 말고 다른 그룹명 후보는 없었나요? 있었죠. 일단 M1. M1, Must One. Must One. 클라이맥스. 클라이맥스. 리얼리티. 리얼리티. 미드나잇. 그리고 미드나잇. 저희 실장님이 지어주신 카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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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있었어요. 네, 뭐 그런 디지몬 카이저. 근데 댓글에 다 카이저를 바꿔라 막 이런.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본 영화는 감명 깊게 본 거야? 굉장히 다 감명 깊게 보긴 했는데 저는 그 있잖아요. 그 드라마. 감명 깊게 본 드라마. 드라마가 있다면 뭐가 있죠? 김씨? 저는 뭐 치즈 인 더 트랩도 좋아하고요. 제가 봤던 거. 온화의 기시. 네, 온화의 기시.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전 트와일라이트. 전 다 봤어요. 책도. 전 얼마 전에 인턴.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희 스케줄이 23일에 강남대학교, 24일에 부천대학교, 25일에 한라대, 연세대, 원주에서 진행하고요. 26일에 동양미래대에서 네, 저희가 스케줄이 이렇게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저희 스케줄이 참 많아졌네요. 그러니까요. 아, 데뷔 전 첫 스케줄이에요. 네, 너무 떨립니다. 너무 떨려. 첫 스케줄이니까 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희준 씨가 뽑으신. 아, 저입니다. 재미없다, 나 나갈래요. 안녕히 계세요. 나가지 마요. 이제 가요. 어떻게? 나는 가는 사람 안 잡아. 네. 아니야, 나가지 마. 가는 사람 안 잡아. 여자친구가 생기면 데이트하고 싶은 거. 데이트? 그냥 뭐 데이트하고 싶은 거. 저는 몰디브. 몰디브에서 약간 그 뭐냐 그거 한잔하고 싶네요. 모히또. 네, 모히또 한잔하고 싶네요. 네. 비웃으 셨어 우리 직원분들이. 네, 네가 무슨 모히또냐. 아이 컨택. 혹시 저 질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5초. 아이 컨택 5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어. 유진이 형 내년 생일에는 우리가 더 멋있게 이렇게 꾸며줄게요. 네. 알았죠? 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요. 저희 공식 포즈 5초 끝났죠? 네? 네, 나 지금 세겠습니다. 네. 아, 5초 자, 세시면 되는 거예요? 시작! 5 4 윙크 한번 해주세요. 3 윙크 한번 해주세요. 했어요. 2 했어요? 네. 한 거예요? 얍. 1 네, 됐습니다. 네. 못생기게 나온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 오늘 너무 핑크핑크한. 왜? 멋있는데? 오늘 핫핑크야. 귀여운데? 잘생겼어요. 귀여워요. 저 할게요. 네. 큰큰이 말고 각자 키우는 애완동물 있나요? 네, 전 애완동물. 있어요. 진짜요? 네. 그 있죠. 말티즈 동물. 네.
짝짝짝이꿍이 짝꿍이 짝꿍이 진짜 네. 그때 사진 보내드렸죠. 안 보시나 보죠? 네 저는 탱크니 아, 탱크니. 네. 그리고 또 유진이 형 있나요? 없어요. 저는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없습니다. 키우고 싶은데 저도 없어요. 네 키울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불쌍하잖아. 외로워. 근데 외로워. 저는 키워보고 싶은 그 애완동물이 있어요. 그 고양이 종류 중에 먼치킨이라고 아, 먼치킨. 다리가 짧은 고양이가 있는데 아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쇼다리 네. 치킨 먹고 싶다. 저희를 먼치킨으로 생각하세요. 네네네 치킨 네. 이러면 다 이것저것 먼치, 원래 고양이들은 각자 있기 때문에 한 조각씩 먹고 싶다. 다음 네 자유시간 쉬는 시간에는 주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어 저는 형은 혼자 영화 보거나 형은 그래도 뭐 만날 사람 네. 많잖아. 전 친구도 만나고 한강도 가고 전 바람 쐬는 거 좋아해서 집 근데 집 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맞아 맞아 맞아. 전 태준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태준이 바보예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첫 연애는 몇 살 때였어요? 다 오준 씨? 저요? 첫 연애 첫 몇 살 연애? 때? 저 유치원 때. 유치원 때? 네. 아 그건 연애가 아니잖아요. 왜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십니까?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죠. 아 그러면 그냥 연애인 줄 알았습니다. 전 그녀가 전부였다고. 저는 양팔인보다 그녀였다고. 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전 아, 지금 하고 있어요. 팅커벨이. 예 많이 아시고요. 네. 네 유치원. 아 저는 중학교 때 중3 때 해봤던 것 같아요. 중3 때요? 네. 어. 지윤이 형은 모태솔로잖아. 저 중학생 때. 어. 모태솔로라니요? 저도 제대로 해본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2학년 때 2학년 때. 전 지금 팅커벨이야. 다음. 네. 아 다음 제가 네. 네. 아 정말. 아 저. 혹시 즐겨하거나 좋아하는 게임이 있나요? 게임! 디지몬 RPG 롤 또 메이플스토리 피파올라인 메이플스토리 네 지금 모바일 게임 신네탑 하고 있고 네 게임을 찾아요. 저는 되게 뭐든 해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게임 엄청 관심이 많아요. 저희 그 가족 식구 혜랭이가 한 거 뭐였죠? 아 혜랭이가 그 1위던데요 순위 네. 그 진짜 재밌더라고요. 마계 영웅전인가? 네. 그 꼭 해보세요, 여러분. 네, 혜령이가 모델이거든요. 네, 모델이거든요. 아직 혜령 캐릭터는 없지만 그 아, 상점 들어가면 혜령이가 이렇게 탁 하고 있어요. 해보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해봤어요. 식구 사랑 역시 의리야. 네, 의리. 의리. 혜령이가 저한테 바지 씨앗도 줬거든요. 배고프지 말라고. 네. 다음 뭐가 있어요, 정말? 아, 제가 채팅을 좀 읽어볼까? 누가 제일 글씨 잘 써요? 그럼 제일 못 쓰는 사람은? 자 우선 잘 쓰는 사람은? 잘 쓰는 사람은 승준이가 제일 잘 쓰고 다 잘 쓰는 편이던데? 희준이가 네, 제가 진짜 유일한 단점이 암호를 써요. 글씨를 암호를 쓰더라고.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이게 근데 제 글씨 읽으면서 치매 예방도 가능해요. 이게 집중을 진짜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아, 이게 거의 암호 해도 돼요. 괜찮네요. 여러분 나중에 심심하시면 저 제 글씨 읽어주세요. 놀라실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 올리는 게 어때요? 사진 찍어가지고 아유 그러면 깜짝 놀라. 다음 뭐 있어요? 뭔데 처음으로 데이트를 어디서 했는지 와, 이게 진짜 기억나는 제가 데이트를 어디서 했었더라? 뭔 데이트? 여자친구와 데이트했던 아, 저는 네 아니 그 처음 첫 데이트 아, 저는 데이트는 어디서 저는 카페였던 것 같아요. 카페? 네 저는 해바라기반 진짜로 진짜로 아 그 양파링보다 그 기억이 나요? 양파링보다 사랑했던 그 그 기억이 하나도 없나요? 해바라기반 해바라기반 네. 해바라기반의 킹카 괜찮네요. 네. 저는 순수해 애가 저는 장미반의 킹카였어요. 진짜요 킹카 네 진짜로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승준 오빠 다이어트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저희 쌤이 시키셨어요. 근데 다시 살찌라고 하시네. 네 근데 이제는 다이어트 안 해요. 그 전에는 잘 먹는답니다. 네, 요새는 되게 잘 먹고 있어요. 이제 하루에 25개입니다. 다시 식욕이 근데 돌아왔어요.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안 쪄. 네. 이성이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행동이나 싫어하는 행동. 이성? 그거는 뭐 이성이.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어른한테 맞아. 예의 없는 게 제일 크지 않을까 진짜. 이번에 뭐 이제 댓글로 가볼까요? 네, 그래요. 네, 네. 돌았으니까. 오, 네. 저희 시간이 많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댓글로 빨리 댓글로 가봅시다. 곧 이제 400, 200개만 했으면 25만 개 하트.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손가락 이렇게 뚝 부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제부터 누르셨다 그러시던데. 얼마나 했는지. 와 대박이다. 승준 오빠 한 끼 아 한 시간에 한 끼 드시냐고. 아, 네 맞아요. 한 시간은 빵 먹고 한 시간은 떡 먹고. 1분 남았으니까 1분밖에 안 남았네. 뭘 할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냥 형님 달달한 멘트 하나. 그래. 아니 이거 너가 이제 제일 감사해야 될 시간이잖아. 네 그렇죠. 자 우리 무슨 뭐? 좀 그래. 있으면 제 3시간 정도 있으면 제 생일이 끝나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제 인생 중에 제일 행복했던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 진심으로요? 진짜로 저 이렇게 생일 때 감동받은 적 처음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정말로. 그럼 제... 오늘 공칼 편지 올라가나요? 아 그럼요. 올라가나요? 아~ 그럼 공칼 편지 지훈이 편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근데 제가 글 쓰면 댓글 많이 안 달아주시던데. 아, 아니야. 진짜 소심하시다. 나는 101개나 달렸네. 아, 근데 내 것도 잘 안 달려. 아무튼 저희 팅커벨 분들 덕분에 저 이렇게 행복한 생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부럽네요.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 마지막으로 저희 그 아까 지은이가 했던 그 만세 있죠? 네. 다 같이 한번 파도타기 만세 한번. 이게 그 톤을 그,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게 약간 미간에서 나와요. 아, 미간에서 이렇게 파도타기로 가고 미간이 어디죠? 여긴가요? 여긴가? 미간이 어디인가? 뭐 자세가 있나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해주면 더 잘 나와요. 만세. 힘들어. 한번 해보세요. 만세. 오. 네, 미스터. 원조 보여주세요. 만세. 와, 저런 청량한 소리가 안 나와. 만세. 그 변성기야. 만세. 만세. 만세! 락컷이죠? 만세!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둘, 셋! 만세! 여러분, 지금까지 크라클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네, 벌써 이렇게 급 끝내는 거예요? 네, 5초 뒤에 꺼주세요. 안녕! 아, 만세 음역으로.